권세모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성취와 힐링 방송입니다. 처음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환영합니다. 꼭 구독해 주시고 주위에 공유 구독 권선해 주신다면 포교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. 예, 오늘 본문의 내용은 생각대로 온 우주가 같이 느낀다. 예, 이런 내용입니다. 예, 이곳 케이부타 빌리지, 즉 BUD 산해 세계 명상센터는 말 그대로 산과 바다를 아우르고 있어서 명상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. 제가 전 세계의 많은 명상센터를 다녀보았지만 우리 명상센터처럼 산과 바다, 거기에 호수, 대초원까지 갖춘 곳은 없었습니다.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그리고 우리 불자들께서는 부담 없이 오셔서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. 지금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 속 배경의 분위기를 우리 절 밑의 대본리 마을이라고 상상하며 들어보십시오. 바닷가에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갈매기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. 이 아이가 바닷가에 나가면 모든 갈매기들이 다 날아들어 이 아이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. 아이의 어깨, 머리 위에까지 갈매기들이 올라탔습니다. 아이는 갈매기들을 친구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냈습니다. 한 번은 아이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. 얘야, 너의 삼촌이 이상한 병에 걸려 잘 낫지 않는다고 하더라. 그런데 그 병을 잘 아는 사람이 갈매기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라고 했어. 그러니 얘야, 오늘은 갈매기 한 놈만 잡아오거라. 너는 갈매기와 늘 친하니 그것은 어렵지 않을 게다. 아이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아버지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삼촌의 병을 고친다 하니 한 마리 잡기로 결심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른 아침 바닷가에 나갔습니다. 그의 머릿속에는 갈매기 한 놈 꼭 잡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득하였습니다. 아하,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지금까지 스킨십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갈매기들이 한 놈도 가까이 오질 않았습니다. 일정한 거리를 두고 머리 위에서 빙빙 돌기만 하였습니다. 이러한 일이 며칠 계속되었고 결국은 갈매기를 잡지 못하였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생각은 곧 에너지를 발산합니다. 그 생각의 에너지가 곧바로 갈매기에게 전달되었습니다. 매일 갈매기와 친하게 놀던 아이였지만 갈매기를 해치려는 순간 갈매기들은 어떤 영감을 갖고 경계를 한 것입니다. 우리의 생각이 건전하면 건전한 일과 인연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삐뚤하면 잘 되던 일도 삐뚤어집니다. 우리는 항상 생각을 맑고 밝게 가져야겠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. 케이프타 빌리지가 거의 완성되었습니다. 회주 스님과 함께하는 주말 행선 법회, 행복 명상 법회가 매주 토요일, 일요일 오후 1시에 열립니다. 큰 법당 마당으로 오시면 됩니다. 예, 매주 토요일, 일요일 날 1시에 예, 큰 법당 마당에 오시면 저랑 같이 행선하면서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5대 수행, 예, 독송사경 관음정근 절면 예배 참선, 이 5대 수행을 매일 꼭 한두 시간 이상씩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야지 업장 소멸하고 소원 성취할 수 있습니다. 예, 끝으로 원성취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.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.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. 오 마모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훔. 관세모살